자, 이번 시간에 엘라스틱 스택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엘라스틱 스택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엘라스틱 스택이 이제 어떤 건지, 이것을 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뒤로는 이제 엘라스틱 스택에 대한 구성 요소를 이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엘라스틱 서치라든가, 키바나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이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 보고,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저희가 활용을 할 건데, 파이썬 엘라스틱 서치를 공부해서 이 파이썬으로 또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보고요. 놀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어 전용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형태소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거. 아무래도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데나 이런 데가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소통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놀이라고 하는 플러그인도 알아보고요. 엘라스틱 스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도 또 활용을 해보도록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엘라스틱 스택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스택은 이제 그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엘라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사명을 엘라스틱이라고 짓고 있고요. 엘라스틱 서치, 키바나, 비츠, 로그스태시 이런 이제 도구들을 이 엘라스틱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얘네는 이제 오픈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형식의 모든 소스에서 안정적이게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것들로 실시간으로 가져온 다음에 검색, 분석,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제공합니다. 실제 이런 플랫폼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사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콘의 E라고 생겼죠? 이게 이제 Elasticsearch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DB의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애들은 이 비츠나 로그스태시라고 하는 애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비츠나 로그스태시가 있는데, 원래 이제 로그스태시가 원조고요. 원조고, 이 비츠는 조금 더 이제 사용자들이 로그스태시를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니까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를 좀 경량화한 거, 그게 이제 비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스태시나 이제 비츠를 통해서 특정한 뭐 서버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걸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뭔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주는 키바나라는 애를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프도 그리고 이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웹과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만든 뒤에 로그를 수집하고 저장 및 전처리, 분석과 시각화를 차례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랑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데이터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로우 데이터라는 건 이제 날 것을 얘기를 해요. 아무런 어떤 가공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형태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기 수집하는 도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로그스태시랑 비츠 같은 도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직접 제작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않고 이런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서 엘라스틱 서치라는 곳에 올려야 돼요. 여기만 올리면은 그 뒤로는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 엘라스틱 서치도 되게 유명한 도구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G마켓이나 이베이, 그리고 위키피디아 뭐 이런 이제 등등의 다양한 업체들에서 실제 검색 엔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DB가 굉장히 또 탄탄하고 그 베이스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그리고 스피드도 굉장히 좋거든요.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DB를 구성을 해서 키바나로 시각화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까지 입히는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와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ELK의 발전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엘라스틱서치, 지금 엘라스틱스택이라고 현재는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걸 이제 엘크스택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ELK스택, 엘크스택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최근에 이제 이름을 변경해서 엘라스틱스택으로 현재는 이름을 명칭을 짓고 있고요. 뭐 나중에는 또 변경이 될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이 초창기 모델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 프로그래머가 안에 요리법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이르렀고요. 2012년에는 실제 이 엘라스틱 서치를 가지고 검색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2015년에 로그스탯이 엘라스틱 서치 키바 나가시 사실 각각의 프로젝트거든요. 다 다른 프로젝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결합되지 못하고 막 각각의 막 독립적으로 막 그런 어떤 나눠져서 이제 제품들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좀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이제 통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 그래서 2.0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제 7점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비트 제품군도 개발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모델은 이렇게 이제 안에 요리법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한 어떤 남편의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픈소스를 이제 실제로 공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여를 하면서 10년 넘게 지금 유지가 된 거죠. 10년 넘게 유지가 되면서 실제 이제 회사를 창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BELK, BITS, Elasticsearch, Logstash, Kibana. 그래서 BELK입니다. 그래서 5.0이 출발을 했고요. 이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머신러닝 플러그인인 Expect Release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Expect은 이제 머신러닝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안 기능도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머신러닝은 저는 쓰지 않지만 보안 기능 때문에 어떤 뭐 유저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기능 때문에 최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2019년에는 7.2 버전에서 SIEM 기능을 릴리즈했는데, 이 SIEM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 기업에서 전사적으로 그 보안적인 솔루션들을 이제 구성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통합 로그 시스템. 그래서 전사 회사 전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로그들을 대량으로 수집해서 이 수집한 것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관리자들이 그걸 보고서 회사 전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빠르게 식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당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정화된 7.3 버전을 지원 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썼던 거고, 현재는 한 7.15 버전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한 1년마다 한 번씩 이 메이저 버전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메이저 버전이고요. 이게 마이너 버전이고요. 뒤에 이제 또 점이 붙어서 이렇게 번호도 나오면 이거는 이제 버그 패치 버전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메이저 버전이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빨리 올라올 때마다 이 메이저 버전은 사실 좀 많은 변화가 있을 때 버전을 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좀 많이 불안정했어요. 버전이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사실 저희도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희 그뭐 취업을 이미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공부의 연속이거든요, 인생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새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 공부라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좀 안정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라스틱스택의 이제 장점을 보면은 무료 오픈소스고요, 쉽고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만 설치하면은 뭐 어느 정도 빠르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유연성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다. 그래서 성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에 가까운 어떤 데이터 수집 플랫폼도 구축할 수 있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수정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키바나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이 키바나가 아까 이게 대시보드라고 해가지고 브라우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약간 촌스러웠어요. 많이 촌스러웠고 사실 기능도 많이 부족했다라고 느껴졌는데 최근에 나오는 키바나는 이렇게 세련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왔고요. 그리고 수억, 수십억 건까지도 커버 가능한 월등한 성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초당 수억이거든요. 초당 수억, 수십억 건을 막 입출력을 해도 굉장히 그 DB에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분산 네트워크 환경도 구축이 가능하고요. 함께 사용 가능한 이제 다양한 제품군들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이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엘라스틱 스택이 좀 단점으로 알려진 게 있어요. 단점. 사용자를 약간 테스터로 생각하는 것처럼 업데이트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네, 엘라스틱 서치 7.15 버전 있죠. 이게 September 20th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래도 이거는 좀 많이 안정화됐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어때요? 메이저 버전이 안 올라갔죠. 근데 과거에는 메이저 버전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옛날 버전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5점대 버전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다 안정화시켜놓고 몇 개월 걸려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얘네는 조금 이따 메이저 버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따라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그나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2년 6개월이 넘었죠.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실제 2010년 초반이나 뭐 이때 이제 엘라스틱서치를 쓰셨던 분들이 이거는 이거 못 쓰겠다. 오픈 소스라서 좋은데 못 쓰겠다고 하면서 이 경쟁 업체가 이제 어디냐면 스플렁크라고 있어요. 여기 제품 많이 썼어요. 이 스플렁크가 뭐 좋긴 좋아요. 네, 좋긴 좋은데 얘는 이제 유료예요. 예, 다 유료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돈 주고 보통은 사서 쓰십니다. 뭐 하드웨어 장비랑 해가지고 1년 라이센스가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해요. 개인이 사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여러분들 억대 연봉을 받으면은 억대 연봉 받으면은 이거 라이센스 비용으로 다 내야 돼요. 네. 그 정도의 비용입니다. 1년 연간 이렇게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해요. 저도 이제 스플렁크는 유료로 제가 써보진 않고 저는 이제 평가판이랑 이제 몇 가지 가이드 드릴 때 가서 컨설팅해서 좀 참여해서 이제 본 적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이 돈 내고 쓴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고요. 최근에는 이 스플렁크에 대한 그 관리를 할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엘라스틱 스택으로 이제 많이 전환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S사나 국방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호스팅 업체 있거든요. 대형 호스팅 업체. 네, 뭐 이런 업체들에서 이걸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금융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엘라스틱 스택을 이제 사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좋다. 네, 여러모로 사용해 보시면 그 장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엘라스틱 스택은, 네, 일반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좀 다양한 서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서버들의 이제 문제점은 어떤 일관성이 거의 없는 로그 형식을 저장한다든가 또는 이 타임스탬프가 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거든요. 이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거는 타임을 저장하는 형식인데 뭐초 단위로 저장을 한다든가 1970년 1월 1일부터 초 단위로 저장하는 거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인식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죠. 2021년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뭐 일반적인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탬프도 이제 다양하게 또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관성 있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것들을 이제 시각화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로그를 집계하는 방법이나 어떤 일관된 시각화나 비즈니스 사용자가 이건 누구냐면 IT 비IT 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비IT 인력들도 이 비즈니스 사용자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어떤 키바나 같은 그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엘라스틱 스택을 사용하면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here's why we should be using Elastic Stack. 무슨 뜻이죠? 당신이 왜 Elastic Stack을 써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GUI니까 별도의 이제 검색 방법을 몰라도 그냥 쉽게 그냥 그 검색 명령어를 치고 그냥 확인하면 돼요. 내가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 넣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별다른 학습 없이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무료. 네, 무료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에요. 왜냐면 경쟁 업체가 유료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비하면 무료라는 것은 상당한 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시각화 기능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네, 맞춤형 시각화 기능도 가능해서 실제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 자사 솔루션을 만들 때이 키바나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져다가 이 맞춤 시각화를 좀 제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장점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확장 가능한 소스 및 집계화 가능성. 네, 그래서 다양한 소스를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플러그인들이 구성되어 있고 요구 사항에 맞게 이제 필터링하고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장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스플렁크 대 엘라스틱 스택이라고 나오죠. 스플렁크와 엘라스틱 스택은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점대 버전부터는 고가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다수의 부가 서비스를 포함한 스플렁크를 상당 부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점대 버전부터 이 스플렁크가 이제 사실 좀 기능이 좀 월등히 좋았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엘라스틱 스택이 그걸 이제 다 따라잡아버린 거죠. 다 따라잡아버리면서 기존의 스플렁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플렁크를 좀 써봤는데, 쓰고 이제 그 강의에서도 좀 사용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랬지만, 이 스플렁크가 사실 써보면 엘라스틱 스택보다 편해요. 저도 해봤는데, 더 편합니다. 이 편한 이유는, 스플렁크가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잘 맞춰주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을 잘 해소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1억 이상이나 주고 내가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 의문점이거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관리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엔지니어분들이 오셔서 이거 세팅을 해주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대 안쓸것 같고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나마 이제 대기업에서는 컨설팅 받고 뭐 이러니까 좀 서비스가 좋으면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크고 어차피 관리가 안 되는 스플렁크다. 스플렁크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 설치를 해놔도 쓸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쓸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해도 뭐 금방 이제 나가거나 인력이 교체되거나 이러면은 결국에는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냥 무료로 이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엘라스틱 스택을 쓰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엘라스틱 스택이 이제 AWS 쪽에서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엘라스틱 스택이 이제 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점유율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스택과 스플렁크의 이제 기능 비교 화면이고요. 기능은 이제 뭐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을 보면은. 그래서 스플렁크가 이제 그나마 이제 프라이싱 쪽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점수가 똑같이 나오네요. 네. 엘라스틱 스택도 그러면은 유료가 없는 거냐? 유료가 없진 않아요. 엘라스틱 스택의 이제 일부 플러그인들이나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든 무료로 쓰고 싶어도 얘는 무료로 아예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무료로 쓰고 싶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부가적인 플러그인들 포기하고, 그리고 기술 지원 포기하면은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스플렁크가 이렇게 점수가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 네. 공부를 하는 입장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엔지니어 분들이 와서 이제 구성을 다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좀 약점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슷한 점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된것 같아요. 네, 기존의 대세였던 스플렁크의 가격. 네,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입니다. 225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225불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기가바이트당입니다. 기가바이트당. 용량당이고, 퍼 먼스예요. 그래서 월에 225달러만큼이에요. 1기가당.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1테라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1024기가바이트죠. 네. 그러면 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스플렁크의 대시보드인데요. 스플렁크도 뭐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대시보드고, 로그를 뭐 수집하거나 이런 이제 서비스를 만들거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스플렁크 굉장히 그런 곳에서는 잘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매트릭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엘라스틱 서치의 모습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모습이 잘돼 있죠? 이것도. 굉장히 잘 따라한 모습이에요. 이게 6점대거든요? 지금 더 예뻐졌어요. 이게 엘라스틱 스택의 키바나의 모습인데, 7점대 올라오면서 더 이제 이쁜 모습으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벤치마킹을 스플렁크를 보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엘라스틱 화면이고요.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지도도 그릴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로그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처리량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엘라스틱 스택의 이제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스택을 활용한 사례 NSHC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안 업계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죠. 다크웹, 딥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불법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경찰분들도 모니터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국정원이나 경찰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뭐 항상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죠. 엘라스틱 서치를 활용해서 이제 보안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웹 서비스를 통해서 웹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 밀어넣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각화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크웹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크롤링해서 안정적인 자료를 수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엘라스틱으로 데이터 분석 및 응용도 수행하고, 자동 알람 기능까지도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NSHC는 언더그라운드 해커 모임으로 시작해서 2003년 뭐 정보보호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2010년부터는 정보보호 솔루션 개발 뭐 이런 것도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크웹 같은 이런 기능들을 엘라스틱 스택으로 실제 구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이베이입니다. 이베이는 G마켓, G9, 옥션 등의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베이가 이제 한국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도 더 유명하죠. 국내보다.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내부 툴을 위한 검색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부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이 G마켓, G9, 옥션의 상품 검색, 주소록, 자동 완성 기능 등을 위해서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번쯤 검색을 해보셨겠죠? 여기서 예, 그런 기능들이 엘라스틱 서치로 구성이 되었던 거죠. 이베이 코리아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 로그들을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해서 저장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뭐 삼성 SDS, 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삼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뭐 삼성 물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삼성 계열사들도 예, 다 사용을 하고. 뭐 11번가, 뭐 시티은행, 네, NSHC, 뭐 여기는 이제 다 나와 있진 않아요. 쭉 보세요, 그냥 포스코, 네이버, 네, 이런 데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 안 나왔다고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저도 이제 업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들을 뭐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엘라스틱 스택에 대한 소개는 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엘라스틱 서치 기초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